슈퍼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그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수행을 얘기했고, 그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 수행, 음악이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수행의 자세와 섭생,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두 번째 시간 때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,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이하는가, 영성 문화를 통해서 4차 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, 그런 말씀 드렸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, 그런 영성 문화를 회복시켜주는 영성 문화의 시기에 내가 그런 영성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, 태열주생이에요. 태열주생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속으로 계속 외우셔야 돼요. 훔치훔치 태열전상공 훔니셔들 훔니사파 이렇게 소리내는데, 버스 타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타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이게 속으로 외우는 거, 입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외우는 걸 염성이라고 해요. 생강염자. 그래서 세 가지 태열주 읽는 방법이 있어요. 생각으로 외운다, 그걸 염성이라고 해요.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알아듣게, 나만 알아듣는 소리로 들리는 정도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. 그거를 지금 나만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을 침묵할 때 묵자, 묵송이라고 그래요. 이건 생각 염자, 생각으로 외우는 거예요. 입도 띄지 않고 가만히 생각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입을 약간 움직여야 되는데 입을 안 움직이고 생각만.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뭘 하는지 몰라. 내가 태울지 읽는지 몰라, 친구조차도. 그러니까 버스 타거나 화장실 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뭘 이렇게 하거나 속으로 외울 수 있는 거, 염성이에요. 근데 혼자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, 자기만 목소리 듣게 하는 거, 그걸 묵성이라고 그래요. 세 번째로 독성이라고 그래요. 이건 읽을 독자. 이 독성은 합성과 각성이 있어요. 읽을 독자,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. 이 소리를 내는데 이때 여럿이 같이 하나의 목소리로, 한 리듬으로 읽는 걸 합성이라고 하고, 자기만의 고유의 리듬으로 읽는 걸 각성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사실은 독성이 제일 중요해요. 근데 이 독성은 일정한 수행할 수 있는 도장이나 공간에서 해야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할 수는 없어요. 이렇게 나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독성, 각성을 무조건 하거든요. 우리 집에서는 수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. 그리고 평소에 걸어다닐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염성을 하고, 나 혼자 있을 때는 묵성을 하는 거예요. 내 소리, 왜 염성을 하면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게 잡념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방에서 진료실 하면서 환자 없을 때는 묵성하고, 환자 옆에 있으면 염성하고, 집에서는 독성하는 그런 태열주를 생활화하면서 쭉 하다 보면 몸에서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슈퍼 유전자가 활성화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책 읽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도 내 전공 분야 아니지만 그 책에 해당하는 몇 권을 내가 읽어도 재밌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게, 다른 나이 때보다 책을 더 즐겨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, 운동도 좋아하고, 그런 게 다 뭐냐, 이런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나,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서 그런 유전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마음이 우울하거나 신체가 좀 피곤하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수행을 꼭 권하고 싶고,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친구도 있으면 태열주를 가르쳐줘요. 야, 이거 읽으니 좋으니까 그냥 읽어봐, 걸어다니면서 읽어봐, 그러면 알게 돼. 그런 방법을 일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슈퍼 유전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수행에 대해서 잘 들었고,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듣느라고. 자, 수고하셨습니다.